최준석 셰프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저였나요? 네. 아니, 메인이 왜 이렇게 일찍 나와? 메인이 아닌가 보죠. 자, 그러면 아일랜드로 이동해 주세요. 자, 최준석 셰프님이 준비하신 메인 요리라고 생각하시는 메인 요리는 도미 요리입니다. 지금 봄이 도미가 정말 맛있을 때거든요. 기름도 많이 껴있고 봄 생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또 이쁘잖아요. 보통 큰 도미가 괜찮긴 한데 왜 안 하시나 했어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사전 손질을 했어요. 시장에서 그냥 떠달라고 살만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장 버전으로. 엄지 이렇게 누르는 것까지. 이거 진짜 시장 버전 맞다. 네. 네. 자, 진호 씨 한번 와서 먹어봐요. 그거 그냥 먹어도 돼요? 초고추장 없나? 되게 맛있을 때요. 되게 고소하죠. 맛있어요? 또 제가 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살아있는 게 아닌데도 맛있어요. 네. 지금 먹어도 돼요. 어미새가 아기새 먹이 주듯이. 딱 지금 진짜 맛있을 때요. 저는 오늘 이 도미를 이용해서 네. 도미 버터 소스 스테이크를 만들 거거든요. 아. 여기에 칼집을 좀 넣고요. 왜냐면 지금 되게 신선한 상태라 요리하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 안 된 이 도미는 막 오그라들어요. 너무 신선한 거 쓰면. 근데 그 오그라든 것도 잡는 게 저희 셰프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 안 하나 했어요? 저희는 셰프거든요. 여기 소금, 후추, 모든 요리의 기본이죠. 이렇게 맛술 같은 걸 이용해서 마리네를 좀 살짝 해놓을게요. 그래야지 잡냄새, 비린내, 뭐 피냄새 이런 것들이 살짝 빠지거든요. 가정에서 대부분 이 육류나 이런 생선류 같은 거 냄새 잡을 때 집에 남아있는 소주나 막 청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리용술이 요리에는 좀 더 적합하죠. 잡내, 냄새에도 영향을 주지만 식감 있죠. 맛술 잘 사용하시면 육질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고기 같은 경우는 좀 육질을 더 부드럽게 연육 작용하는 효과가 있어요. 요술이죠. 요리용술이니까 요술. 요술. 어? 아. 뭐야? 아니 오셰프도 아니고 요술이 어딨어? 네, 살짝 밀가루를 좀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뿌려주면 색깔이 좀 더 잘 나요. 이렇게 손질만 하면 과정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자, 구부러지기 시작하죠. 이걸 잡으려면 뒤지게, 스파츌라 뭐 이런 걸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소리가 그냥. 자, 여기에 레몬즙을 넣습니다. 레몬즙? 네. 생선이나 뭐 회 같은 거 먹을 때 많이 보이죠? 네. 핑크페퍼. 자, 여기 한번 맛을 봐주시겠어요? 한번 가볼까요? 킥이 들어가면 어떤 맛으로 바뀌는지 보이기 위해서. 아~ 지금 먹여주는 건가요? 그 생선의 약간 비린맛과 그 레몬의 그 톡 쏘는 맛?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러해요. 자, 요즘 그 올리브유 셰프들이 셰프의 킥을 욕심을 너무 많이 내고 막 아까 뭐야? 이거. 카메라 줌인 시켜주세요. 자, 셰프의 킥! 셰프의 킥! 저희 셰프의 킥을 발표하겠습니다. 셰프의 킥! 이상한가? 아니, 욕심 아니었어요. 킥! 이상해요? 셰프의 킥! 킥! 자, 제 네, 셰프의 킥은 어? 어? 아까 썼던 거 맞죠? 비린내 잡을 때 썼던 네, 요리 전용 맛술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맛술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 건데 맛술에 들어있는 이 산미하고 단맛이 짭짤한맛하고 같이 섞여서 굉장히 감칠맛을 확 올려줘서 근데 지금 이 맛술은 조미료 아닌가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짜로. 이건 그냥 담그는 술처럼 똑같이 담그는 술이에요. 이 맑은 술을 청주라 그러는데 이 요리용 맛술은 그 청주에 당성분을 넣어서 발효시킨 요리용 요리 전용 술이고요. 그럼 가끔은 집에 소주 없으면 그거 먹어도 되나요? 진호 씨 한번 마셔볼래요? 아, 제가요? 네. 이게 워낙 술을 좋아하시니까 원래 맛있는 술이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요리 전용 술로 됐다고. 어떤 맛이에요? 그냥 먹어도 근데 먹으면 한대요. 술인데 네. 저는 아까 느낌이 꿀맛도 좀 나는 것 같고 네. 뒤늦게 올라오는데 약간 좀 간장 맛도 나는 것 같고 맞아 그냥 약간의 간장 향이나 단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느낌이 요리했으면 굉장히 감칠맛을 올려주거든요. 그렇겠다. 이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지만 물엿이나 뭐 이런 식품 코너 있죠? 네. 거기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하나의 그런 재료잖아요. 네. 썸녀한테 저걸 막 먹게. 맛있어요. 못 쓰겠구만. 알코올이 다 날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럼 아까의 그 비린맛도 좀 많이 날아갔겠네요, 지금? 일로 와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깜짝 놀랄걸? 이건 좀 생선의 비린맛도 좀 강했고 레몬의 그 신맛도 강했거든요?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아마. 되게 상큼한 맛을 봐. 어머. 진짜? 네. 레몬 꿀에 절인 것처럼 네 그렇게 졸여가지고 그런 맛신 정도까지 달라졌어요. 비린맛 없어지고. 요술이네. 어? 셰프님들 맛술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일식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리 전용 네, 술이? 맛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해요. 일식을 할 때는 폰즈 소스 아시죠? 네네. 폰즈 소스를 만들 때 맛술을 꼭 사용하는데요. 찬물 600g에 다시마 50을 넣어서 한 30분 정도 끓이고요. 저 맛술을 200g, 진간장 한 200, 레몬주스 100, 현미식초 200 정도 넣고 75g 정도의 가츠오부시 그걸 넣어서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걸 넣어서 담가뒀다가요. 스테이크이든지 생선이든지 뭐 회든지 원하시는 대로 그거를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맛술만 있으면. 자, 여기에 버터를 둘러주시고요. 마지막 피니쉬로는 네. 셰프답게 프라이팬 채로.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도미 버터 스테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생선 스테이크가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렇게 맛있는 건지 헷갈려야지. 생선 스테이크 처음 드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렇게 맛있나요? 네, 이거는 너무 맛있어. 저는 이 살이 그렇네요. 이렇게 변한 게 신기해요. 촉촉하고 탱탱하게. 맛술에 들어있는 당분이 발효를 시키면서 그 발효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당이거든요. 그것이 이게 소스에 들어가서 이 감칠맛이 확 살아나는. 그래서 셰프님의 도미버터 스테이크를 응원하시면 2번이고요. 2번 가득 봉향기를 느끼게 해주신 최현석 셰프님의 자, 2번. 도미버터 스테이크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요리를 준비하신 안성진 셰프님, 예. 알랜드로 이동해 주시죠.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 어떤 요리죠? 제가 오늘 준비한 저의 메인 요리는요. 네. 강조가 있어요. 네. 네. 꽃보다 포크찹이라고 이름을 잡았습니다. 그럼 먼저 폭찹에 들어갈 돼지 등심이거든요. 아까 최현석 셰프님이 도미를 맛술을 사용하셔서 메리네를 하셨는데. 아, 뭘 했다고요? 메리네이드. 포크찹에 쓸 돼지고기를 네. 한번 메리네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맛술. 이렇게 해서 최소한 10분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10분 있어야 되고 그 맛술의 알코올 성분이 그 잡내를 잡아주고요. 육즙을 좀 살아있게 예,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요리를 하면 생강이나 마늘을 꼭 넣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게 필요 없는 게 맛술로 메모리는 하니까. 맞아. 또박또박 말씀 좀 해주세요. 등심을 제가 이제 구워보겠습니다. 굽기 때문에 이걸 너무 빨리 익히면 안 돼서 뭐 차갑진 않지만 너무 뜨겁지 않을 때 익겠습니다. 아~ 저렇게 두꺼우면 익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치? 새우지 않고. 저건 돼지고기라서 프라이팬만 써서 겉에를 안 타게 속까지 정확하게 딱 익히는 거는 아마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안성주 셰프니까 할 수 있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잘했죠? 자주 나와주세요. 네. 다 익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익히면 수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네. 뻑뻑해지고 뻑뻑해져요. 네.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맛술이에요. 아~ 브라이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저는 브라이닝을 하면은 그 육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육즙이 안에서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거는 사실 굽는 것도 중요하지만 레스팅 피리어드가 더 중요하고. 지금 고기를 그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스테이크는 보통 한쪽 굽잖아요. 근데 이거 두꺼우니까 전면을 다 구워야지 예, 빨리 할 수 있어가지고요. 비주얼만 봐도 네. 뭔가 입맛이 굉장히 좀 뭔가 침이 막 흘러요. 예. 아, 그래요? 바다와 흰마늘 있잖아요. 살짝 넣었어요. 넣으면은 그 마늘의 향이 같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그 흰마늘을 그리고 흰마늘과 같이 들어갈 그린빈. 아, 줄콩. 이 줄콩이 섬유질이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다고 하고 마트에 가면 한 팩에 한 2,400원 정도? 저렴하네요. 네네. 껍질콩과 만두콩을 만두콩 제가 네. 같이 만들었어요. 예. 아~ 다 봄에 나오는 재료들이죠. 바다와 물을 사용해서 자, 그럼 제가 오늘의 킥을 공개하겠습니다. 셰프의 킥 킥. 뭐예요,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봄이잖아요. 그래서 봄 타는 여자들을 위해서 아 봄바람 불 때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서 저의 홍보 한번 해봐요. 힌트를 줄이자면 오차 집게? 오메보시입니다. 매실 장아찌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매실 장아찌. 일본 건가요? 일본식, 예, 일본식 매실 장아찌. 왜 국산 안 쓰고 일본 거세요? 오메보시는 일본 음식이에요. 아, 그래요? 언뜻 보면 그냥 막 방울토마토 막 말린 것처럼. 같이 보이죠? 홍진호 씨, 우리 한번 맛보게. 예. 일제잖아, 일제. 맛있을 것 같아. 당긴다 이제. 저 원래 시큼한 걸 되게 좋아해요. 신맛을. 이게 맛있어? 밥에다 먹고 싶다. 하얀 쌀밥에다가. 아까 오차츠케라고 녹차에다가 이렇게 말아 먹는 밥이 있는데 그런데 같이 곁들이면 새콤하게 이제 맛을 살려주죠. 맛술.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살짝 끓여가지고 섞어서 같이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킥으로 사용한 우에보시에 뭐 시고 짜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중화시키고 밸런스를 가져와요. 맛들이 너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셌는데 네. 그게 어떻게 밸런스가 맞춰질지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하긴 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셰프님이시잖아요. 자, 제가 이제 봄나물을 무쳐보겠습니다. 네. 미나리와 참나물과 시소를 준비해봤는데요. 시소요? 시소. 시소. 아, 시소? 아세요? 물에 차 있는 거잖아요. 시소 여기 있는 겁니다. 봄나물을 소금, 올리브유가 함께해서 제가 이제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꽃보다 폭찹 완성됐습니다. 수육 같아요. 맛이. 수육 먹을 때 왜 속은 굉장히 촉촉하잖아요. 부드럽고. 근데 기름기 없는 부분인데 안 포석해서 너무 신기하고요. 돼지 등심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중에 가장 퍽퍽해요. 네. 지방 없는 부위 중에 가장 퍽퍽한데 수분을 잡았어요.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우메보시 같은 경우는 시고 짜고 이런데 맛술용에서 단맛을 잡아놨거든요. 강한 재료를 되게 부드럽게 순화해서 킥으로 쓴 우메보시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주식부님이 이렇게 칭찬 잘 안 하세요. 그 맛술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맛술만 넣어서 바뀐 거예요. 간이 좀 맞아졌어요. 색깔도 색깔인데 우메보시랑 아까 그 나물이랑 먹었을 때 그리고 맛술에 해놔서 약간 그 향기 같은 게 그래서 꽃보다라고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근데 진짜 고기는 너무 훌륭하게 잘 구우셨어요. 아, 진짜 감동했습니다. 황영현 셰프님 말씀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안성재 셰프님의 요리를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올리브TV SNS에 안성재 셰프 혹은 3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향긋하고 감칠맛 나는 안성재 셰프님의 꽃보다 폭차 잘 먹었습니다. 네, 3번이에요, 3번.